아, 재활 치료에서 치료를 받는. 할게요. 이거 안 바르면 움직이 뻑뻑해서 안 움직여져가지고. 원장님, 제가 어깨가 안 좋아서 체외충격파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요.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이게 왜 좋아지는 건지 어떤 원리인지 몰라서요. 체외충격파 치료가 뭐고 왜 도움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체외충격파라는 치료를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비싸. 체외충격파가 비싼데 내가 이제 정말 쉽게 설명을 할게요. 체외충격파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체외충격파가 제일 효과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피를 많이 가도록 해요. 피를 많이. 그러니까 재혈관화를 시켜요. 우리가 이쪽으로 이제 조직이 재생이 되고 그러려면 피가 많이 가야지 조직이 재생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직을 재생시키려고 피를 많이 보내는 방법은 두 가지지. 피를 만드는 혈관이 많이 만들어지거나 그 혈관이 확장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피가 많이 간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체외충격파를 한다는 거는 혈관을 많이 만드는 방법이고 항상 세트로 가는 게 따뜻한 찜질을 해라 라는 거하고 같이 이제 간단 말이에요. 왜? 혈관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 많이 만들어진 혈관이 확장이 되게 되면 당연히 피는 더 많이 가게 되면서 혈류도 좋게 되고 조직 재생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라는 개념의 치료가 충격파예요. 그러면 예?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떤 예? 질환이 있을 때 체외충격파를 하면 좋다고 생각하세요? 근육의 부분, 막 이런데 승모근 아파요, 막 뻐근해요, 이런 거 너무 좋고 햄스트링 막 왔어요, 아, 장단지 아파, 이런 거 너무 좋고 힘줄의 질환들이 있어요. 회전근개 질환, 그다음에 건초염 이런데 손가락 마디에 불편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막 물이 차거나 막 이럴 때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충격파를 할 때 진짜 중요한 게 제가 뭐를 항상 얘기하냐면 기계가 좋아야 돼. 기계가 나쁘면 효과가 없고 아프기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충격파 기계가 좋으면 피부에 자극을 덜 주면서 충격을 받아야 되는 부위에 효과를 많이 주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충격파 기계 나쁘면 꽝꽝꽝꽝꽝 여기만 앞때리고 충격 아래쪽으로는 이제 효과가 잘 안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충격파 기계는 좋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우리 병원은 과하게 좋아. 근데 내가 그거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과하게 좋은데 이게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가지고 여기 충격파 기계가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 다 좋다 그러지. 다 좋다 그러니까 좀 좋은 브랜드 같은 경우는 검색을 해봐서 알아봐도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포커싱 타입이냐? 요 정도는 물어보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포커싱 타입이 기본적으로 좀 더 비싸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충격파를 할 때 일주일에 최대한 많이 해봤자 건장한 사람들일 경우에는 한 두 번 정도 그리고 안전하게는 5일에서 7일에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한 2주 정도를 해봤는데도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충격파로요. 치료를 하더라도 4회에서 6회 길면 8회 정도까지 요 정도가 조직의 리모델링도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뼈가 이제 안 좋은 경우에 그 뼈를 유합을 시키는 기능도 있어요. 충격파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작용을 한다. 대신 관절염이 있어. 무릎에 관절염인데 충격파를 하면 다 인대가 손상이 되거나 근육의 부분이 있거나 손상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좋지만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이런 데는 별로 충격파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체외충격파에 통증 때문에 좀 꺼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체외충격파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했는데 아프면은 뭐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물론 염증이 많은 부위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조금 통증이 좀 더 강도는 좀 세지는 건 사실이지. 근데 그것보다도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아프냐 안 아프냐는 거는 여기를 했을 때는 덜 아픈데 여기를 했을 때는 많이 아파요. 그거는 뼈하고 가까이 있는 부위를 했을 때 그러니까 뭐 손가락 같은 것도 아프겠죠?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통증이 좀 더 심하게 오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 좀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고 너무 세게 하려고 하지 말고 약하게 하다가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올리는 게 답이에요. 그건요.